자, 2017이 조금 문제가 많죠, 그죠? 2017로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6강인가? 7강인가?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스캔F를 배우시면서 문제가, 실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왜안 되냐? 잠시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써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스캔F라는 함수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보다 안전한 scanf(s)라는 함수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scanf를 그냥 막 쓰는데 솔직히 이거 쓰기 귀찮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2015년도 전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만드실 때그 CRT인가? 어쨌든 그거를 그 아닌데 CRT 아닌데 어쨌든 뭐 이름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그대로 scanf를 사용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7부터는 그 옵션 자체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원래 보안상 안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scanf underbar s를 하시면은 완벽하게 고쳐지시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 자 이제 굳이 나는 s를 쓰는 게 귀찮다. 예를 들어서 예제에 scanf가 200개가 있는데 난 도저히 거기다 underbar s를 못 치겠다 라고 하시면 맨 위에다가 이런 거를 하나를 적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도 길죠, 그죠? CRT Secure No Warnings라는 애를 붙여주시게 되면은 그냥 scanf를 써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보안 경고를 띄우지 마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보안 경고가 안 뜹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빌드가 성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실제로 scanf를 썼지만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더 편하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다가 scanf 적으신 다음에 매번 예제, scanf 나오는 예제마다 이 샵 디파인 어쩌고 이거를 적으시면 될 거고요. 아니라면은 그냥 scanf s를 원칙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7에서 발생하는 scanf 문제까지 한번 고쳐봤습니다.